네, 안녕하세요. 어버홉입니다. 오늘도 이것도 영상입니다. 레드몽을 이제 수심 깊은 데에서 지금 발견을 했어요. 무리가 많은 지역을 발견을 했고, 요번 영상은 이제 더블킬 레드몽을 이제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건데, 이렇게 손을 들탄 곳, 그리고 뭐랄까요, 이제 레드몽들이 손을 들탔기 때문에 약간 경계심이 없는 그 무리가 있어요. 그런 무리일 때는 여유가 있다면 조금 둘러보면서 생선과 생선이 겹칠 때, 그때 쏴서 잡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. 수심이 한 10m 이상은 됐고요. 들어갈 때도 숨을 충분히 고른 상태에서 최대한 깊게 마시고 들어가는 겁니다. 들어갈 때도 발길질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천천히. 10m 이하면 이제 음성부력이 작용하니까 굳이 발차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추진력만 있다면 쭉 내려가는. 벌써 앞에 보이는 레드몽 많죠? 대여섯 마리가 벌써 보이죠? 겹치는 거 찾습니다. 잘 보세요. 이제 앞에 보이는 게 두 마리가 지금 겹쳐 있어요. 또 사기친다고 하지 마시고, 두 마리가 겹쳐 있는 겁니다 지금. 그리고 쐈어요. 다시 보시면은 밑에 꼬리가 보이죠? 두 마리 겹쳐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쏴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씨발. 이렇게 두 마리 그리고 나서도 레드몽들이 보면 그렇게 무리가 없어지진 않죠. 계속 저기에서 그냥 놀고 있잖아요. 가서 또 잡는 거예요, 여기서. 그리고 올라오는 겁니다. 이렇게 두 마리를 겹친 것을 잡게 된다면 두 번 들어갈 거 한 번만 들어가면 되니까 득이죠, 좀 더. 두 마리가 이제 동시에 올라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.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, 그리고 물속에서 좀만 숨을 길게 참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숨을 오래 참으려면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한 가지 뭐 호흡법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추위에 대한 또 적응도 있어야 돼요. 슈트가 얇다고 한다면, 그리고 또 상어에 대한 그런 약간 외부의 공격으로에 대한 대처 능력,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, 뭐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야 돼요. 그거 호흡 하나만 딱 하면은 얘처럼 더블킬을 할 수 있겠지, 이런 건 아닙니다. 그 어설픈 여자애들 그 말 믿고 괜히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 큰일 나요. 체력적인 거, 그리고 수온에 대한 그런 거, 온도, 깊이에 대한 거, 수심에 대한 거, 그리고 외부에 대한 공격에 대한 적응, 뭐 이런 게 다, 그리고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, 딱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한테 그 회비를 받잖아요. 수강료 받아가면서 애새끼들은 끝내 결국에는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. 끝내 결국에는 왜, 아는 게 없으니까. 수영장하고 바다는 다릅니다. 그리고 잔잔한 데서 10m, 20m 들어간 건 의미가 없어요. 필리핀이 아니에요, 여기는. 수온이 26도가 아니에요. 수온이 18도, 19도예요, 지금. 아시겠죠? 이상. 아직 한 발 남았다.